나는 주변 세상을 차분하게 관찰했다. 그리고 그곳이 슬픈 어둠으로 덮여 고통의 맹렬한 불길에 타고 있는 것을 깨달았다. 그 원인을 찾으려 세상에 눈을 돌렸지만 찾지 못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나의 내면으로 눈을 돌리자 원인은 그곳에 있었다. 거기에는 세상의 슬픔과 고통의 원인이 모두 가로놓여 있었다.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는 바로 그곳에서 나는 그 원인의 기원과 성질을, 나아가서는 그 원인을 없애는 방법도 발견하기에 이르렀다. 나는 한 법칙을 발견했다. 그것은 사랑의 법칙. 나는 한 생명을 발견했다. 그것은 인간이 사랑의 법칙과 조화되도록 이끄는 생명. 나는 진실을 발견했다. 그것은 올바로 조율되어 있는 조용하고 순종적인 마음의 진실. 부자든 부자가 아니든,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사람들 모두의 내면에서 진정한 성공과 진정한 행복, 그리고 진정한 부의 근원을 발견하고 그것을 키워내어 돕기 위한 그 꿈을 계속 품어왔다. 그리고 지금 그 꿈이 이루어지려 한다. 자아를 포기하라. 마음을 더럽히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 나에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주의 기초이자 원인이 되는 그 모든 것을 총괄하는 위대한 법칙, 즉 사랑의 법칙이 존재한다. 인간이 태어나 나이 들고 떠나는 과정을 윤회 속에 거듭 반복하는 것은 바로 이 법칙을 깨닫기 위한 영혼의 노력. 그리하여 이 법칙을 깨닫고 나면 비로소 고통은 멈추며 자아는 사라지고 육체적 삶과 죽음은 파괴된다. 그제야 마음이 영원한 법칙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 법칙은 절대적으로 이타적이며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표현은 희생이다. 마음을 정화한 영혼이 진리를 깨닫고 나면 그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성스러운 마지막 희생, 신성하게 해방된 영혼의 진리를 향유하지 않고 다시금 육체의 옷을 입고 사람들 사이로 돌아와 가장 낮고 가장 작은 자들과 함께 살며 그 모든 사람들의 종으로 봉사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이 희생. 자아를 소멸시켜 모든 이에게 사심 없는 사랑의 정신을 아낌없이 베푸는 그 성스러운 겸손. 당신의 생각은 인생 그 자체이며 당신 인생의 결과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고 살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당신의 인생엔 어떠한 우연도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조화도 혼란도 모두 자신의 생각이 끌어당긴 결과. 당신은 생각한다. 그리고 그 내용에 따라 자신의 인생은 나타난다. 당신의 마음 속에 평화와 사랑이 가득하다면 항상 은혜와 축복만이 찾아올 것이다. 모든 것이 당신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다. 인생이라는 여행을 계속하며 당신의 내일은 당신의 생각이 끌고 가는 곳에 있을 것이다. 당신은 생각의 결과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다. 하지만 당신은 생각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말과 똑같다. 당신은 자신의 가능성과 그 책임의 크기를 깨달아야 한다.
당신은 결코 나약하지 않다. 당신에게는 엄청난 힘이 비축되어 있다. 하지만 지금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 힘을 진리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가? 맑게 살기 위해, 때로는 혼탁한 삶을 위해, 때로는 무지 속에 살기 위해. 당신은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당신이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던 그 생각들이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사랑할 것인가? 지식이든 지혜든 그 어떤 것이든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라면 결국에는 당신 것이 된다. 모든 것이 당신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향하게 할 것인가는 오로지 당신의 생각이 결정한다. 당신이 가는 길은 당신 말고는 그 어떤 사람도 방해할 수 없다. 그것을 방해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뿐이다. 당신이 지금 고뇌하고 있는 것은 다른 누군가의 탓이 아니라 모두 당신 탓이다. 당신이 지금 맺고 있는 그 인간관계는 자신이 이제까지 갖고 온 마음 자세의 결과. 당신이 내보내는 그 정겹고 깨끗한 생각들은 당신의 인생을 밝게 해주는 충만한 은혜로 되돌아온다. 하지만 그 반대의 생각들은 어떻겠는가? 당신의 환경은 자신 내면에 보이지 않는 그 원인의 결과. 당신은 자신의 생각을 낳는 부모이며 자신의 환경과 인생을 만들어내는 손이다. 이 불변의 법칙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당신은 자신이 더 이상 허약하고 순종적인 환경의 노예가 아닌 강인하고 예리한 통찰력을 지닌 바로 환경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걸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자아를 소멸하라는 자아의 극복. 이것은 흔히 잘못 이해돼 인생의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의미처럼 들리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은 그저 저차원의 자아를 버리는 것이며 마음속의 분리나 부조와 고뇌와 질병, 슬픔 등에 연결되는 그 모든 요소를 배제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 어떤 행복의 요소를 배제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무익한 슬픔만 만들어내는 소멸되어야 할 자아는 무엇인가? 미움과 탐욕, 이기심과 허영심, 의심과 지나친 자부심, 부도덕과 정직하지 못함. 이것들을 완전히 버리는 것이 자아를 소멸하는 것이다. 당신이 어떤 존재인가에 따라 당신의 세계가 만들어진다. 외부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은 당신의 내면적 경험으로 바뀌어진다. 외부에 존재하는 것들은 그러니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것들은 모두 당신의 의식 상태를 비추는 영상. 그러니 오직 당신 내면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 외부에 있는 모든 것이 이에 따라 비춰지고 채색되기 때문이다. 당신이 확실히 알고 있는 그 모든 것은 당신 자신의 경험 속에 들어있는 것이다. 당신이 앞으로 알게 될 모든 것은 경험의 문을 거쳐 들어온 다음 당신 자신의 일부가 된다. 당신의 생각과 욕망과 그 열망이 당신의 세계를 구성한다. 아름다움과 즐거움과 행복의 세계에 속한 모든 것, 추악함과 슬픔과 그리고 고통의 세계에 속한 모든 것이 당신 자신 안에 들어있다. 당신의 생각에 따라 당신의 삶과 당신의 세계, 당신의 우주가 만들어지거나 망가진다. 그 어떤 것도
결코 외부에 있지 않다. 사람들이 여기로 오라, 저기로 가라 말할 때 그 뒤를 쫓지 말라. 천국은 그대 안에 있다. 세상을 바로잡고 모든 악과 불행을 내쫓고 싶다면 황무지에 꽃이 피게 하고 그 적막한 불무지가 장미꽃이 만발하듯 번영하게 만들고 싶다면 먼저 당신을 바로잡으라. 죄에 사로잡혀 있는 이 세상이 영광을 향하도록 이끌고 싶다면 사람들의 상처난 가슴을 어루만지고 슬픔을 없애고 따뜻한 위로가 넘치게 하려면 먼저 그대의 마음을 내면으로 돌리라. 세상의 오랜 질병을 치료하고 그 모든 슬픔과 고통을 끝내려면, 그래서 모든 것을 치유하는 기쁨을 세상에 가져오려면, 그리하여 고생하는 이들에게 평안을 주고 싶다면 그대 자신을 치유하라. 사랑과 평화로 세상을 인도하고 영원한 생명의 빛과 광명에 이르게 하여 죽음과 우물한 투쟁의 잠으로부터 세상을 깨우고 싶다면 그대가 먼저 꿈에서 깨어나라. 어쩌면 당신에게 가난의 굴레가 무겁게 씌워져 있을 수도 있고 친구가 없어 외로울 수도 있으며 당신이 짊어진 짐이 너무도 버거워 당신은 점점 더 짙어지는 그 어둠 속에 쌓여있는 듯 느낄 수도 있다. 그래서 어쩌면 당신은 한탄을 하고 운명을 슬퍼하며 그 누군가를 탓할 수도 있다. 그렇게 고단한 삶을 준 신을 원망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대여, 그 누구를 탓하지도 초조해하지도 말라. 우리의 바깥에 있는 그 대상들 때문에 우리가 풍요롭지 못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제 모든 답을 알고 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내면에 있음을 알았으니 그 얼마나 좋은가. 원인을 알았으니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이제부터 걱정과 근심은 자신의 영혼을 죽이는 짓이다. 그저 삶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라. 그러면 바깥의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내면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자아를 소멸하며 사랑을 실천하라. 이해와 배려, 희생과 도덕, 용기와 인내를 실천하며 자신 스스로를 더 좋은 환경과 더 좋은 기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자신을 만들어라. 당신의 집이 지금 작은 오두막이라 할지라도 한 점의 얼룩도 없이 최대한 멋있고 기분 좋은 공간으로 만들라. 간소한 음식이라도 모든 정성을 다해 요리하고 소박한 식탁을 아름답게 가꾸라. 카펫을 살 여유가 없다면 미소와 환영의 마음을 바닥에 깔고 인내의 망치로 친절한 말들의 못을 단단히 박아놓으라. 그리하면 햇빛에 바래지도 닳지도 않을 것이니 그대의 모든 환경을 이렇게 품위 있게 만들므로써 당신은 그것을 극복할 것이고 결국은 가장 적절한 때에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것이다. 모든 길이 그대가 지나가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밝은 길과 어두운 길, 생기 넘치는 길과 무기력한 길, 넓은 길과 좁은 길, 높은 길과 낮은 길, 그리고 좋은 길과 나쁜 길이 그대의 빠른 걸음이나 느린 걸음으로 그대는 원하는 대로 아무 길이나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으며 어떤 길이 좋고 어떤 길이 나쁜지 깨닫는다. 그대가 만약 마음에서 우러난 그 순수한 높고 거룩한 그 좁은 길에 신성한 맹세를 하고 거기에 머문다면
비아냥과 조소에서 떨어져 그 가시의 길을 지나 비로소 꽃이 만발한 그곳을 향해 걷는다면 온갖 좋은 것들이 그대의 방황하는 발걸음을 기다리리. 그대가 만약 지나는 매 순간마다 그 사랑과 인내를 놓치지 않는다면, 또한 결백과 성실성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대는 진실로 건강과 성공과 그리고 힘이 기다리고 있는 곳에 설 수 있다. 그리하여 마침내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대는 영혼의 빛과 생명을 회복하고 온갖 좋은 것들을 추구하며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면 오로지 법칙을 따르라. 행복을 갖기 위해 나는 행복을 쫓아갔다. 높이 솟은 잡나무와 바람에 흔들리는 담쟁이 덩굴을 지나 행복은 달아나고 나는 뒤를 쫓는다. 언덕과 골짜기를 넘어 들판과 초원을 지나 자줏빛 계곡에서 기운차게 흐르는 시냇물을 따라 달리며 독수리가 우는 아슬아슬한 벼랑을 기어올랐다. 모든 육지와 바다를 바쁘게 돌아다녔지만 행복은 늘 나를 피해 달아났다. 지치고 마음 약해진 나는 더 이상 쫓아가지 않았고 그렇게 불모의 땅에 그냥 주저앉아 버렸다. 누군가 내게로 와 음식을 달라 하였고 또 누군가는 자선을 부탁하였다. 나는 그들의 여인 손에 빵과 돈을 쥐어주었다. 누군가 동정을 구하러 왔고 또 누군가는 휴식을 찾아왔다. 나는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와 함께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나누었다. 그때 보라, 감미로운 행복이 성스러운 모습으로 내 옆에 서 있네. 나는 너의 것이라 부드럽게 속삭이며